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리고 요거는 출처가 절대 등급이거든. 굉장히 어려운 건데 한번 봅시다. 자, 요게 원래는 2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어쨌든 봅시다. 자, 절대값이 있네요. 뭘 나눠? 구간 나눠야 되겠지. 잘 봐. x제곱 마이너스 4 절대값 x 어찌구 뭐티 이렇게 있었다. 만약에 이렇게 있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줘야 돼? 그냥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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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준 거를 fx라고 잡고 f 절대값 x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린 다음에 이렇게 y축에 대칭 뭐 이렇게 해주겠지. 그지? 이런 게 있으면, 왜냐면 절대값 x의 완전제곱은 그냥 x제곱이랑 똑같으니까 이 녀석을 절대값 x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지? 근데 이 문제는 그렇게 하면은 안 돼요. 왜? 이게 x-t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 뭘 나눠줘야 돼? 구간을 나눠줘야 돼. x가 t보다 클 때, 그 다음에 x가 t보다 작을 때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 줄 겁니다. 그러면 x가 t보다 클 때는 이 녀석이 플러스로 나와가지고 fx가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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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 것이고요. 요 케이스에서는 이렇게 마이너스 나와가지고 요렇게 요렇게 될 겁니다. 맞죠? 자, 근데 요거는 어떻게 뭐 그려줘야 되겠지. 그려주려면 뭘로 고쳐줘야 돼? 표준형으로 고쳐줘야 돼. x제곱 마이너스 4x 플4 마4 더하기 4t. 자, 이거는 x-2에 완전제곱 마이너스 4 묶어주고 1-t 뭐 이딴 식으로 할 수 있습니까? 촉촉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뭐 이렇게 2, 뭐야 마이너스 4 1-t 이런 식으로 고쳐줄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마찬가지로 마사 플러스 4 마이너스 4 해주면은 x 플러스 2에 완전제곱, 자 플러스 4 마이너스 4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1 플러스 t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여기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요거를 살짝 쿵 그려보도록 합시다. 야, 초록색이 이렇게 될 거고 노란색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뭐 누가 큰지 잘 모르겠지만 뭔가 이렇게 생겼어요. 맞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묻는 게 뭐라 그랬어? 멋있갱이의 최대값을 gt라고 하자. 야, 그러면 만약에 자 xt 부분에서 t가 만약에 요런 식으로 존재한다고 쳐보자. 그냥 t가 만약에 여기 있다고 쳐봐. 그러면 t가 만약에 마이너스 뭐 요 사이에 있다고 쳐봐. 그러면 요게 이제 이 부분은 x가 t 이하일 때는 노란색이 돼가지고 요거로 그대로 요렇게 그 다음 요게 요렇게 될 거야. 맞습니까? 맞냐? 자, 근데 멋있갱이라 그랬어?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이 녀석의 최대값을 GT라고 하자. 아, T가 만약에 여기 있다면 요렇게 중에 요 범위 안에 들어가는 자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참고로 여기에 가로축은 지금 뭡니까? 가로축은 X야 T야? X야? 헷갈리면 안 돼. 보통 여기서 헷갈리거든? 자, 그래서 요렇게 놔두고 요 범위 안에서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에서 2 범위 안에서 이 fx의 최대값을 gt라고 두자. 맞냐? 만약에 t가 여기 있으면 이게 최대값이 얘가 될 거 아니야. 아니 딱 봐도 그렇잖아. 그치? 그래가지고 t값을 요 t값을 그대로다가 t 이렇게 집어넣으면 돼요. t 맞냐?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x에다가 t를 한번 집어넣어볼게. 위에 식에다가 한번 집어넣어볼게. 선생님 왜요? 잠깐 있어봐. 밑에다 집어넣을게. t 플러스 2에 완전제곱 마이너스 4 1 플러스 t. 이거 전개하면 똑같다. 놀랍지 않니? 안 놀라. 아 왜 또 깎게? 아 왜 또? 아니 깜짝이야. 왜 똑같아? 맞잖아. 왜냐면 구간 나눌 때 x에 t 집어넣으면은 요 절대값이 그냥 요게 0이 되는 그 구간이라고. 그래서 똑같아. 그치? 그걸 왜 보여주는데 선생님? 아니 나눌 때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이렇게 나눌 수도 있는데 내가 뭐 이렇게 나눠줬잖아. 상관없다고요. 그치? 어쨌든 여기에다 t를 집어넣은 거예요. t를 이렇게 맞죠? 오케이.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자, 여기까지 따라왔습니까? 자, 그러면은 요거를 우리가 생각해주는 범위는 어차피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요 범위만 생각을 해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t값이 자, 요 가로축이 지금 x잖아. t값이 만약에 마이너스 2보다 더 작았다고 생각해봐. 마이너스 2보다 더 작았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이 fx가 어떻게 되는 거야?
fx 어떻게 되는 거야? 어디 어떻게 생겼어? x가 t보다 이하일 때는 노란색을 따라갑니다. 노란색을 따라갑니다. t가 만약에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여기 존재한다고 쳤을 때, 그죠? 지금 변수가 두 개라 가지고 헷갈리면 안 돼. 이렇게 생겼겠지. 맞냐? 최대값 뭐야? 최대값. 우리 어디만 생각하기로 했어?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요 범위. 여기는 애초에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 자체가 아니야. 헷갈리지 마. 그래서 여기서부터 요까지 중에 최대값은 뭐 집어넣은 거야? 마이너스 2. 뭐에다가? 초록색에다가.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은 거야. 맞죠? 그래서 이 이제 답지나 이런 걸 보면은 범위를 나눠 놓은 거라고. t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f-2라는 녀석은 초록색에다가 2 집어넣은 거예요. 여기에다가. 아니 지랄.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은 거라고. 마이너스 2 집어넣어볼게. 아씨. 야, 계산 실수 하나하나 잘 보세요. 괜히 이렇게 설명 잘해놓고 개 말려가지고 막 끝까지 다 했는데 아 씨발 이게 답이 안 나오지? 좋댔네 이렇게. 자, 자 t의 범위가 이거 뭐 갖다 있어 상관없는 거 이제 알겠죠? 자, 이런 식으로 생겼을 때 f 요 최대값 요 범위 아까 이제 이야기했던 것 중에 t가 이번에 여기 이런 식으로 존재하는 거죠? 이렇게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 언제가 최대값이 되는 거야? 이렇게 최대값이 되는 거야? 선생님 그림이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맞아요. 왜냐면 지금 내가 여기에서 이제 여기에 t를 넣든 여기에 t를 넣든 똑같다 했지. 그치? 그러니까 t에 따라서 뭔가 상황이 바뀌긴 하는데 어쨌든 이 두 개 원래 요거 두 개가 t의 값에 따라서 그래프의 개형이 조금씩 바뀝니다. 교점이 그냥 t가 될 뿐이야. 맞잖아. 교점이 t가 되면 무조건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t가 마이너스 2 이하 여기서 t가 만약에 결정됐다고 치면은 두 개의 교점이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뭐야? 얘가 축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2니까 이게 이렇게 생겼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초록색은 뭐 이렇게 생겼더니 어떻게 생겼겠지 몰라. 이렇게 있겠지. 뭐 정확하게 그리진 않았어요. 어쨌든 뭐 이게 이제 t가 여기에 있을 때는 교점은 무조건 t가 된다는 거야. 노란색이랑 파란색이랑 이렇게 된다는 거야. 됐죠? 오케이. 그럼 최대값 t일 때, 자 최대값 gt는 요 범위 안에서의 최대값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거는 얘 이때가 되겠죠? 착착 요때니까 교점이니까 그쵸? t 집어넣은 거예요. 어디다가? f에다가 t를 딱 집어넣은 겁니다. 집어넣으면은 위에 넣든 아래 넣든 상관없으니까 뭐 아무 때나 집어넣을게요. 요거야 요거야 자 t 플러스 복사 적기도 귀찮아. 니들도 나이 먹어보면 적는 게 얼마나 귀찮다는 건지 알겠다. 나야 아무것도 알죠? 자 머리 깎았네? 잘 깎았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t가 2 초과일 때는 어떻게 될 거냐? 아이씨 싸물어봐. 자 여기에다가 2를 딱 집어넣었을 때지 t가 2 초과일 때는 요 t가 여기 있을 때는 물론 초록색이랑 노란색이랑 교점이 요 여기가 되겠지. t 요 언저리가 되겠지. 몰라. 어쨌든 어디에다가 여기에다가 x 2 집어넣을 때지. 노란색에다가 x 2 집어넣을 때지. 2 집어넣어봐. 2. 자, 4 더하기 8, 12 마이너스 4t. 자, 그래서 이게 이제 12 마이너스 4t 이렇게 될 것이다. 맞습니까? t가 2 이상일 때 이렇게 맞냐? 야, 그러면 형 요거는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기울기 4하고 뭐 이렇게 있겠죠? 얘는 이렇게 생겼어요. 맞습니까? 그럼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히 좀 알아야 되겠지. 왜? 내가 방금 그린 거는 gt야. gt야. y는 gt야. 방정식이지. y는 x랑 y는 gt랑 교점 찾아야 되겠네. 자, 보나 마나 t가 뭐 이렇게 여기에 등호가 있든 여기에 등호가 있든 어차피 똑같아야 되겠지. 그래서 t에다가 2 딱 집어넣었을 때, 왜냐면 경계선 자체가 2일 거 아니야. 여기 2 너트? 아이씨 모르겠으면 집어넣어봐. 여기 2 너트 여기 2 너트 어차피 똑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2 딱 집어넣으면 이게 4. 넣어줄게 그래. 하, 진짜. 4, 4, 16, 2. 맞죠? 3, 4, 10. 짠! 4 맞지? 요렇게 요 1차가 여기인데 t에다가 2 집어넣었어. 이거 gt입니다. gt. t에다가 2 집어넣었을 때 요 맞죠? 요렇게 되는 거 맞죠? 맞습니까? 요거에 뭐 축의 방식 뭐 있겠지? 몰라. 딱 봐도 근데 좌우대칭 같아 보이지 않냐? 전개해봐. 전개하면 4t 마이너스 4t니까 없어지네. 우함수네. 이거 마이너스 2. 착! 됐냐?
이거 잊지 말았어. 2,4냐? 2,4라고? 시대? 2,4 맞죠? 그 다음에 이거 T에 0 집어넣어. 0. 제발, 제발. 0,0이네. 0,0. 하, 씨발. 자, 그러면, Y는 X 그려볼게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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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제발. 답이 나와라. 자, 여기 2,4. 자, Y는 X. 0. 그 다음에 2,2를 지나겠죠. 요렇게 지나겠죠. 요렇게 요렇게 지나겠지. 네. 맞습니까? 어쩌라고. 한 개, 두 개, 세 개 다 구해야 됩니까 이거? 뭐야 그거 해 한번 구해야 돼? 연립해서 금액 기수가 있던데 연립해가지고 그냥 다 구합시다 이거. 아. 자, 초록색 초록색 요 녀석이랑 Y는 T 뭐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그래가지고 뭐 나오겠지. 얘랑 이제 Y는 T 이렇게 해가지고 또 너 뭐 나오겠지. 이렇게 또 뭐 나오겠지. T 나오겠지. 다 뭐 나오냐? 구하는 게 너무. 뭐 나오냐? 아이씨 댕. 뭐 나와? 아니 해줘야 돼? 구하는 게 너무 감성적인데요. 어? 아니 마이너스 4냐? 자 마이너스 4. 자. 예쁜 색깔로 마이너스 4 적어줬어요. 하 씨발 나이 서른 하나 먹고. 아유씨. 내가 일산 클라비스라는 학원이 있어요. 이건 뭐야? 0,0 있고요. 0. 거기 있는 그 엄청 내가 좀 존경하는 선생님이 은퇴를 발표했습니다. 은퇴. 은퇴하는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주구장창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 요약해 보면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아? 뭐 비슷한 이유입니다. 자,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T 이렇게 이게 해놓고 답 안 나오면 어떡하지? 답 안 나오면 그냥 얼렁뚱땅 뭘 다시 임마! 자식이 말이야. 제발. 오 분수 맞지 분수 맞지. 아 씨발 X되는 줄 알았네. 자 마이너스 4 더하기 0 더하기 1 마이너스 3 더하기 5분의 12 해주면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5분의 3이냐 절대값이니까 5분의 3이라서 두 개 더하면 8이. 와 씨발 2번 맞죠? 2번 맞습니까? 답 없어. 학교 기출이 이거 다 공개를 안 했어. 아니 니들도 다 2번 아니야? 2번이겠지. 2번 아니면 안 돼. 몰라서 물어봐. 질문하는 거 아니야? 푼 사람 아무도 없어? 다 빡대가리냐? 푼 사람. 아 미친. 문과 말해봐. 아니요 안 풀었어요. 안 풀었어? 아니 못 풀었어요. 못 풀었어? 네. 못. 안 풀었어요. 인간인가? 그래. 저기 그 서울 대공원 가면 거기 돌고래 있어요. 걔 이거 보여주면 풉니다.